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꼭 관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위와 장의 건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배설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위와 장에 생기는 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위 건강과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능성 원료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나면 소화가 잘 되고 속도 편하신가요? 또 매일 배변도 잘 되고 장이 편안하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 5명 중 1명이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안 되는 증상 또는 장에 가스가 차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는 증상들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증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인데요. 40대 이후에 이런 증상들을 더 많이 호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증상들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위암과 대장암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위와 장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와 장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가 나쁘면 장도 나빠지는데요. 위축성 위염이 생기면 위산이 감소하면서 위의 살균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면서 장 기능도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함께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논문에서 위와 장의 건강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위암과 대장암에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실제 이두 가지 암이 발생하는 유전자 이상이나 환경적 원인이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절제 수술을 받은 위암 환자에서 대장과 직장에 종양이 발생하는 확률이 42%나 된다는 것이고요. 또 50세 이상 위암 환자들 중30% 이상이 대장암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헬리코박터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과 위암의 원인으로 위에만 나쁜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헬리코박터균은 장에도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연구들을 보면 헬리코박터 감염자가 제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23% 증가하고 대장암 사망률은 40%나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동시에 잘 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위와 장의 문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심각해지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172명을 관찰한 결과 연령이 10년 증가할 때마다 위에서 음식물이 배출되는 시간이 평균 6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노화로 인해서 식사 후에 위의 움직임이 줄어들고 또 위산 분비도 줄어들어서 위와 장의 세균들이 과증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위장관에서 영양소 흡수가 줄어든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천연물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메스틱입니다. 메스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확하게 메스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리스 키오스섬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메스틱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스틱 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해풍으로 굳힌 천연식품이 바로 메스틱인데요. 메스틱 나무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약 40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수액이 1년에 딱한 번만 한 그루당 150에서 180g 정도만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주 귀중한 천연물질이죠. 이 메스틱의 역사를 보면 히포크라테스 시절부터 그리스 의사들이 위장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메스틱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메스틱이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을 밝힌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덕분에 메스틱은 위 건강에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보여줍니다. 1984년 양리학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보면 메스틱 섭취 2주 후부터 십이지장 궤양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 2010년 논문에서는 섭취 3주 후부터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 메스틱이 단지 위 건강뿐 아니라 장의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나오는데요. 2023년에 메스틱이 염증성 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리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리뷰 논문에 소개된 동물 실험에서 메스틱 섭취는 대장의 손상도를 감소시키고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대장 염증 질환인 크롬병 환자 대상의 연구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메스틱을 약 4주간 섭취한 결과 염증 조절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9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메스틱을 3개월간 섭취한 결과 전보다 의미 있게 증상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스틱은 위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귀한 천연물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장 건강하면 사실 메스틱보다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유산균이죠. 유산균도 장 건강에 너무 중요해서 많이들 챙겨 드실 겁니다. 그런데 유산균도
장뿐 아니라 위에도 좋은 역할을 하는 유산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연구를 보면 유산균이 위의 산성도를 회복시켜서 위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억제하고 결과적으로 위암 발생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이 개선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구 결과들을 보면 메스틱은 위와 장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천연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메스틱을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귀한 천연물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메스틱 성분의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꼭 따져봐야 할 점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제품에 들어있는 메스틱 성분이 식약처에서 인정을 받은 성분인지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는지 보셔야 하고요. 또 메스틱이라고 쓰여 있어도 그 지표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표 성분은 올리노닉 액시드, 즉 올리논산입니다. 그래서 성분표에서 이 성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위화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메스틱 제품에 유산균을 함께 넣어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는지 확인하면 좋은데요. 이때 함께 들어있는 유산균도 기능성 인정을 받은 유산균인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장균수도 10억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메스틱과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있더라도 이 두 가지 성분이 모두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인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둘 중 하나만 기능성 인정을 받은 원료라도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두 가지 모두 기능성 원료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위 건강과 장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능성 원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런 식품들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위와 건강한 장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